새해를 맞아 실시되고 있는 각 동별 신년 인사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신년 인사회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15일에는 조기령 구청장과 관계자들이 영등포동과 양평 일동에 방문해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기령 구청장은 지난해 좋은 성과들이 많았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숙제를 풀어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숙제를 풀어야 된다, 그죠? 많은 프로그램을 개선하셔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동이 될 수 있도록 좀 준비 좀 해주시는 것이 더 좋고. 주민들은 지난해 건의한 사항들이 많이 지켜져 더욱 살기 좋은 지역이 됐다고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18개 동이 하나로 이제 연결되어서 어느 동이든지 간에 내가 볼 수 있는 책을 대출할 수 있게 되어져서 그런 체제를 만들어주는 건 감사합니다. 도서비는 오르는데 책정되는 것만 한정될 것 같고 그 저희가 아이들이 수여하는 그런 책을 다 충족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책정을 보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하여 좀 더 다양한 문화와 체험 학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원 좀 아낌없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조 구청장은 주민들의 의견과 바람을 잘 들었다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이번 신년 인사회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며 신년 인사회를 통해 나온 주민의 건의사항들은 올해 구정 운영에 반영될 예정입니다.